우리 야호 왜 바닥에 앉아 있어? 여자는 찬데 앉으면 안 된다면서. 내 선물 봤어? 선물요? BMG 자동차에서 영화 제작 지원하잖아. 거기 고사가 딱 가져왔어. 우리 야호 주라고. 저거 이 여자 피부에 대박 좋대. 이거 삶아서 편육 만들어 먹으면 우와 흔치 않은 선물이야. 자. 아이고 멸시고 나오는 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영을 해줘? 김 PD님. 멸시고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품 안에 안기는 감촉이 쫄깃쫄깃하다. 응? 팀장님! 강 팀장 너 보는 눈도 많은데 좀 놓지? 셋셀 동안 안 놓으면 너 다친다. 하나, 둘, 셋! 어? 어? 야, 놔! 오케이! 회장님! 지금 최사님 오셔서 전부 다 이사실로 갔어. 김 PD 새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완전 눈 돌아가지고. 와, 강팀 성격 있네. 그걸 꺾어버리냐? 작가님, 웨지 댓글 폭발 중! 아이돌 전남친과 사수님에 이어 뚱뚱이 과장님 인기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다. 완전 반전남이라고요. 못생긴 남자한테 빠지면 답도 없다는데. 괜찮으세요? 어떻게 됐는데요? 김 PD님 병원 갔어요? 아, 정말 팔을 꺾어버리면 어떡해요? 그 개같은 성격에 두고두고 앙심 품이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. 나더러는 3초 있다가 말하고. 이번 주 토요일 날 뭐해? 네? 나 내일 회의 있어서 늦게 끝나고 주말에 봐.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방금 이건 데이트 신청이야. 팀장님.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왔을 때 어떤 놈이 손대면 팔꿈치로 콧잔등을 후려쳐버려. 책임은 내가 줄 테니까. 강태호의 귀가 너무나 빨개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. 그때 고깃집에서 스트레스 받았다면 미안해.
그럼 강태호가 어디 서커스단 출신이냐 물어보겠지? 아니야, 이건 너무 평범해. 이건 너무너무 신경 쓴 티가 다 나고. 미안해. 내가 미안해, 잘못했어, 오야. 미안해. 치면 온통 너뿐이었던 날 칼로 찌른 건 넌데 왜 이제 와서 날 속 좁은 사람 만들어? 뭘 원하는데? 신경 안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쓴 차림이라는 걸 강태호가 몰랐으면 좋겠는 이 마음은 뭘까?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설명해 보실까? 아휴, 그럼 어떡해요. 도둑님이 카메라 메모리만이라도 남겨두고 가셨음 참 배려 있는 분이셨을 텐데. 아, 이거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된대요.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. 제 사수가 그랬어요. 광고쟁이가 된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일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라고요. 바루크 사수. 어떤 놈인지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진짜. 달라고 구속도로 언제 다치고? 일주일 만에 또 와도 좋은 테마파크. 그냥 발만 디디고 있어도. 어쨌든 I don't care 스쳐 지나가듯 잊어버리면 돼. 누가 뭐래도 가보는 거야. Do it, do it. 돌아 생각해보면 강태호와는 안 맞는 듯 꽤 잘 맞는다. 나 학대 받는 거 좋아. 난 변태인가 보아요. 아니죠. 색감이 좀 별로잖아요. 빨갛고 노랗고 깃발이라도 좀 넣어줘야지 시선을 확 잡는단 말이야. 까불지 마. 전체 밸런스가 중요하지 빨간 깃발 하나 있다고 그림이 달라지냐? 남자가 뭘 알아요. 이런 광고 타겟은 여자예요. 여자들은 색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. 제가 좀 과하게 자기 의견에 솔직하죠. 데이트하던 남자를 이런 대로 불러낸 주제치고는 과하게 솔직하시지. 그래서 제가 싫으세요? Somewhere. 상대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과 내가 상대가 좋아 미쳐버리겠다는 것까지는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 간의 심리전. 그럼 좋겠어? 아, 그러시구나. 이상한 건 근데도 내가 하와이에 갈 마음이 있다는 거야. 하와이요? 응.
별로 계획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생각이 바뀌었어. 넌 꿈 없어? 은퇴해서 나중에 하와이에 조그만 집 하나 사서 사는 거야? 거긴 물가도 그렇게 안 비싸대요. 잠깐! 설마 뼈빠지게 벌어서 날 좀 데려가라, 날 좀 부양해라 뭐 이런 건 아니죠? 뭐라는 거야? 그땐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하와이였고 거긴 진짜 비싸단 말이에요. 진짜로면 좀 현실적으로 필리핀은 어떨까 싶은데. 필리핀 오케이? 태국? 태국 오케이. 야!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성질나는 것은 이 인간들이 왜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안 하냐는 거다. 간단하고 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 텐데 어렵게 말해서 오해하고 어긋나고 딱 질색.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시궁창. 오빠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응? 아, 네. 맛있어. 잘했어. 야호 야호! 뭐행? 나 야호 출근할 줄 알고 회사 왔는데 야호가 엄청. 뭐야? 과장님 혀 누가 잘라갔어요? 안 쫓아오지? 지금 쫓아갑니다. 난 이렇게 한참을 맴돌아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어. 늘 그렇게 힘없는 널 보며 아무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그려지네. 하루하루 너를 바라보 어느새 나의 마음속 깊이 어두워진 너의 그늘 위로 따뜻한 바람 느낄 수 있게. 뭐라 많이 드세요. 이렇게 한참을 맴돌아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어. 다 딴 것 같아요? 어. 아, 됐다. 아, 힘들었다. 아, 깜짝이야. 오늘따라 팀장님이 잘 적응이 안 되네요. 나도 내가 적응이 안 돼. 이런 걸 안 해봐서. 거짓말 봐요. 뭐가? 뭘 안 해봐요. 연애 해봤을 거 아니에요. 연애를 해도 내가 흘린 커피도 제대로 못 닦는 애 수발들 사람처럼 보여?
왜 이러시는데요? 뻔뻔하기까지. 알면서 뭘 물어? 모르겠는데요? 왜 몰라? 아, 팀장님 행동을 봐요. 냉동? 내려! 이게 왜 내 잘못이야? 네가 잘했으면 되잖아. 너 언제 사람 될래? 도대체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람 말을 듣질 않으니. 네가 이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것이다. 뭘 봐. 눈 내리... 강태호가 말했다. 3초만 생각하라고. 난 항상 그게 힘들다. 난 이렇게 한참을 맴돌아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어. 근데요, 하와이든 태국이든 거기서 우리가 한 방 했으네요. 헤아리고 다시 지쳐 쓰러져 버렸지만 언제부터 나의 그늘 위로 너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. 너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나 봐. 내가 너 좋아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지금에서야 해? 선택지가 거지 같잖아. 회사 참 편하게 다니십니다. 굳이 따지기 싫지만 그곳이 지금 제 팀입니다.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세요. 강태호가 알고 있다. 황지연이 그 남친이라는 거지. 제 딸은 안 갚음한다고 실수인 척 강팀 머리에 커피를 구부리더라. 다 똑같다면 새로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. 입장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?